안녕하세요. 야, 여기에 보면 우리 집 수순의 옥상 다육이들 마디바가 여기 다 모였습니다. 이렇게 모였고요.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본갈이를 했는데 그 영상이 잘못되어서 삭제를 시켰어요. 본갈이 하나에는 요 아이가 토분에 있었는데 분이 좀 작아서 본갈이를 했고, 분이랑 색깔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. 밝은색 화분에 심어줬더라면 얘가 마디바가 빛이 날 텐데 지금 화분 색깔이랑 마디바 색깔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. 핑크핑크하게 물들어주면 괜찮겠죠? 이렇게 마디바. 똑같은 아이를 두 개를 품었었는데 하나는 영 자리를 잡지 못하고 가더라고요. 그래서 맥 아이 잎을 띄어서 잎꽂이를 했고, 그 자그마하게 남았는 게 지금 그 생명이 붙어가지고 뿌리가 나서 지금 살고 있어요. 아주 자그만하게. 그리고 요 마디바. 한때 너무 마디바가 너무 이뻐서 농장 갈 때마다 하나씩 품어가 왔던 것 같아요. 얘도 농장 가서 품어가 온 아이, 요 아이. 요 아이도 좀 꼬질꼬질하기는 한데, 처음에 올 때는 예뻤답니다. 요 아이도 농장 가서 품어가 온 아이. 이두로 품어가 왔는데, 요 뒤에 보면 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, 또. 그리고 또 품어가 온 아이. 짠, 요 아이. 이 아이도 농장 가서 품어가 왔던 아이고, 오늘 마디바 소개 다 합니다. 요 아이. 이 아이도 농장 가서 품어가 왔는데, 지금, 물이 다 빠졌어요, 지금. 비도 맞고, 또, 물도 주기도 하고, 이렇게 해서, 지 색깔이 제대로 안 나고 있는데, 이렇게, 나지막한 락구분에. 아주 낮아요. 흙도 아주 적게 들어가고,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, 잘,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. 이렇게 자리 잡고 지금 다시 핑크색으로 물들어 주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와서 보면 이 아이. 이 아이가 그때 무너지는 아이 잎을 띄어서 잎꽂이를 했는데 이렇게 삼두가 나왔어요. 삼두근새. 이렇게 지금 버릴의 각도 지금 잡아주고 있고, 이렇게 이쁘게 하나 또 이렇게 나왔고, 또이 아이.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잎꽂이해서 나왔고, 또딱 요만한 크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달달 굳혀져서 예쁘게 생겼었어요. 그래서 그거는 다정다감님에게 선물을 하였답니다. 그리고 또 여러 아이가 있었는데 동생도 주고 이렇게 많은 이웃들에게 나눔을 했던 것 같아요. 마디바를 가지고 인심을 쓴 거죠. 무너지는 아이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인심을 썼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할 게 있어요. 뭐냐 하면, 이거 락구분. 요거 다다님한테, 다정다감님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. 요거 하나 받았고, 락구분. 아주 예쁘죠? 요렇게 이쁜 아이를 선물 받았고요. 제가 다다님한테 받은 선물에 비하면 제가 뭐 어떻게 하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. 요 아이랑 이렇게 선물을 받았답니다. 진짜 기분이 좋아요. 아무나 할수 없는 선물이죠, 요런 거. 이렇게 선물을 받았고 우리 집 마디바 총출동했습니다. 여기는 옥상에 있는 옥탑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, 그 방에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어서 여기가 제 작업실이에요. 뭐, 본갈이도 하고, 여기서 뭐, 별거 다 해요. 저 수수만의 공간이죠. 저만의 공간. 여기서 본갈이도 하고, 흙도 비비고, 때로는 여기 앉아서 커피도 먹고,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하는 그런 방이에요. 지금 이렇게 주위는 너무 이렇게 지저분해서 보여드릴 수 없답니다. 자, 오늘 영상 마디바 소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.
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